경남 진보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노동 진보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을 확대하는 한편 헌법까지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또 정부가 부자감세와 긴축재정, 각종 규제 완화로 부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있다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진보단체 소속 1,500여 명은 모레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행동의 날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